안녕하세요. 본바방의 베베놀이에요. 이번에 진행할 가정은 부엉이 동전지갑이에요. 이 동전지갑의 부엉이 디자인은 베베놀이 고유의 패턴입니다. 패턴을 사용하기 앞서 신중함을 부탁드립니다. 요 앙증맞은 녀석들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. 안녕? 안녕하세요? 이렇게 말하는 듯하죠? 새침한 듯 부리부리한 눈매가 특징인 부엉이에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원단을 준비한 뒤 원단의 앞면에 전체 패턴을 그려주세요. 사방 시접은 1cm씩 두고 그려줍니다. 앞, 뒤 모두 그리고 지퍼 부분과 중심, 표시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뒷면의 퀼팅 솜은 접착 솜을 사용했습니다. 다리미로 꾹꾹 눌러 잘 접착해주면 떨어지지 않아요. 안심하고 바느질 하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솜을 접착해주고 아플리케를 하면 나중에 따로 퀼팅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. 아플리케가 올라갈 위치 정해 전체 패턴으로 밑그림 그려줍니다. 아플리케가 올라갈 순서에 맞춰 하나씩 순서대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. 첫 번째는 부엉이 발입니다. 뾰족하고 곡선 바느질입니다. 조각이 작기도 해서 신중하게 바느질을 진행합니다. 양쪽 발 모두 바느질해줍니다. 양 날개를 바느질 해주는데 위치 잘 잡아준 뒤 가장 컷 날개부터 순서대로 바느질합니다. 양쪽 모두 바느질합니다. 다음 날개의 위치를 패턴을 이용해서 잡아준 뒤 아플리케로 바느질 진행해주세요. 바느질은 아래쪽에 겉날개의 시접을 가려주면서 진행합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하나하나 신중하게 한 땀씩 진행해주세요.
양쪽 날개 모두 바느질한 뒤 중심배도 연결합니다. 얼굴 위치 잘 잡아 얼굴을 연결해 주세요. 이때도 역시나 지금까지 연결했던 날개와 배 부분의 시접을 얼굴 아래로 모두 가려준 뒤 연결합니다. 머리도 양쪽 모두 연결해주고 부리 위치 잡아 부리 연결해줍니다. 부리는 따로 만들어 연결을 해줄 건데 부리는 원단을 반으로 접어 바느질을 한 뒤 뒤쪽 가위밥을 넣어 그 부분으로 겸자 등 도구를 활용해 뒤집어줍니다. 예쁘게 모양을 잡아 연결합니다. 연결 뒤 약간의 입체감이 느껴질 거예요. 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. 뒷면은 깔끔하게 퀼팅만 합니다. 격자로 넣고 너무 촘촘하지 않게 2cm 격자로 선을 그려줍니다. 퀼팅실은 레인보우사를 사용할 건데 리틀하우스 제품으로 5번 실을 사용했고요. 퀼팅은 1:2의 비율이 가장 적당합니다. 보이는 땀이 1, 숨은 땀이 2의 비율입니다. 하지만 더 촘촘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촘촘하게 하면 더 예쁘니 원하시는 만큼 땀수를 조정해서 퀼팅을 진행해 주세요. 퀼팅 후 지퍼를 연결합니다. 지퍼를 준비해 주세요. 지퍼의 안쪽 면에 중심을 표시해 줍니다. 먼저 앞면의 중심과 연결해 주세요. 중심부터 시작해 가장자리로 진행합니다. 지퍼의 연결선은 지퍼의 라인을 따라 바느질 하시면 되고 그 선은 영상의 파란 화살 표시 부분입니다. 지퍼의 끝부분은 영상처럼 안쪽으로 살짝 꺾어 넣어줍니다. 양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. 앞면의 지퍼 연결 후 뒷면의 지퍼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합니다. 연결이 끝이 났다면 양 옆을 연결해 주세요. 박음질 혹은 반박음질로 튼튼하게 바느질합니다. 한 땀씩 천천히 신중하게 틀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.
양쪽 모두 연결해 줍니다. 안감을 준비한 뒤 지퍼 라인을 제외한 양옆을 연결해 줍니다. 그 상태로 만들어둔 겉면의 안쪽 면으로 씌워주고 지퍼 라인을 따라 시침핀으로 고정해 줍니다. 바느질은 아플리케 바느질 혹은 감침질 등으로 연결해 줍니다. 지퍼의 바느질 선을 따라가는 느낌으로 한 땀 한 땀 연결해 줍니다. 바닥을 준비한 뒤 바닥을 연결하고 안감 연결에 마무리해 줍니다. 이 부분은 바느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한 땀 한 땀 신중하게 바느질을 진행해 주세요. 완성된 부엉이들입니다. 귀엽죠? 선물용으로 딱인 아이들이에요. 그럼 다음 과정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베베놀이었습니다.